맛있겠지? 어? 너무 맛있던데. 와 이거 진짜 맛있다. 드세요. 맛있다. 맨 직접 마신 거야? 나 무렁이. 어 예. 와 지원아. 매일 먹을 수 있는 거야. 지원아 멀리 갈까 매일 너. 근처에 다 있는데. 진짜. 그래. 진수씨 와라보다. 너무 맛있다. 샤인미 좋아하지 마. 새끼. 어 은채원 씨 좋아해요. 예. 어 은채원 씨 좋아해요. 입맛이 아, 입맛이 맞으니까. 입맛이 맞아서. 이게 좋아하잖아. 애 놀래. 랩 랩 아니야 이게 작은 나이 아닌데. 우리가 다 70년대 생이지 않습니까 어쨌든. 70년대 생이에요? 네. 지원 씨 70년대 생이에요? 예. 네. 뭐 그렇다니까. 나 80년대 생인 줄 알았어. 아니야. 매일 모습하니까 매일 해줄게. 뭐? 최고죠. 사랑해? 아, 매일 다른 걸로 해주지. 사랑해? 매일 다른 걸로 해주지. 뭐야? 아 진짜! 아 진짜? 또 독특한 게 있어요. 어? 뭐지? 에? 파프리카 파프리카 김치요? 김치 속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네. 네, 그 우뚝하게 들어가는 양념을 그냥 여기 안에 넣은 거예요. 예쁘게 조용히 먹을 거니까. 그렇죠. 아 김치 이거 또 커. 아니 하긴 안 매워. 크다고. 하나 더 한 번 더 자르자. 자. 정단씨의 마음과 사랑이 담긴 거다. 네 언덕 이렇게 쌤 빠지게 준비해놨는데 네가 좋아하는 만큼 사람은 정성을 무시해도 그렇지. 한 번만 더 잘라 한 번만. 어? 한 번만 더 잘라. 칼레 넣어서 당장. 안돼 칼레 넣으세요. 칼레 넣으세요. 항상 형 크기로 큰 거보다 작겠다. 안 짜 이건 안 짜요. 다 안 짜게 생겼는데. 기가 막히지. 어때? 파프리카 김치. 근데 파프리카가 엄청 좋은 거야. 좋아요. 예. 네. 맛있어요? 진짜 김치 맞네. 예. 파프리카 섞이니까. 파프리카 김치를 너 처음 본다. 어? 야, 잼 말지, 잼 말지. 어. 아, 잼. 잼. 나나나나나나나나나. 자, 이거 무슨 호박잼이에요? 네, 단호박이고요. 네, 이거는요? 얘가 홍시. 홍시요? 네. 요게? 무화과. 무화과. 이제 막 건강에 좋을 것 같지 않아요? 딱 보기만 해도? 떡을 찍어서 먹는 거예요. 아, 이건 퓨전이네. 잼과 떡. 지극히 한국적인 음식들이. 옛날에 이거 겨울에 이거 구워가지고 그냥 배고플 때 에이, 간장 찍어 먹어 꿀 무화과잼 무화과잼 와 신기하다 좀 야 이거는 다 맞아 떡도 맛있고 집에 크래커 사 먹는 것도 맛있고 파키스탄 떡도 맛있고 이렇게 맛있어 무화과잼이 어 그래요 그 정도예요 거의 나는 지금 딸기잼 냄새가 당도도 약간 떨어져서 네, 더 좋은 것 같아. 네, 너무 달지 않아. 향 안 달지? 네, 그 혀가 이제 얼어난 그런 단도 없고. 어머 이거 뭐야? 잼이야. 저 무화과 잼 안에 다 발랐어 이거. 근데 그리고 아카시아 향도 넘지 않아요? 그 혀가 이제 얼어난 그런 단도 없고. 야, 저거지, 저거지. 그 딸기잼 유협 수준인데? 무화과랑 다르구나. 어, 이 떡과 잼 장난 아니다. 이거. 직구매 할 때는 배고파서 견뎠거든. 맛을 보니 이게 형님 달라붙. 이게 발동이 걸린 거야. 참을성 없어 형님. 빨리 한입 퀴즈로. 골, 골, 골. 한입 퀴즈, 렛츠고! 어. 정단 씨. 네. 그러면 첫 번째 한입 퀴즈. 네. 뭘 먹여주실 거예요? 통삼겹살 5분 구인데요. 된장으로 하나는 바질에 바질 페스토를 바른 거고요 하나는 된장을 발라서 구운 거예요 저건 뭐라고 먹어요? 아니 여기 야채가 있으니까 같이 도전! 자 문제 드릴게요 옛 백과사전인 송남잡지에 의하면 이것의 이름은 고려가 망할 때 처음 잡힌 고기라는 뜻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? 뭐라고요? 뭐? 지원! 지어졌대요. 고망태! 고망동? 아니, 맨 앞에 질문을 다시 하고 있어.
옛 백과사전인 송남잡지에 의하면